코트다 코트. 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싸운다 간다. 싸우. 알았어 미안해 다시 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또 노래하고 되게 재밌다. 아 또 코트 우리 팔아서 돈 벌라 하네. 수이똥나님. 네? 상품도 네. 안 되는 썩은 새끼가 뭐라고요? 저 수이똥남 이 방에서 어떤 입지가 입지에 있죠? 저는 좀 궁금하네요. 개병신이 개병신. 개병신을 저 광장... 자처하면서 저 소리 끄겠습니다. 너는 상품도 안 돼 꺼져. 저희를 공격하면서 잠깐의 분량을 뽑아내는 건 맞잖아요. 삼신님도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상품으로 판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너무 편견이 심하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싸우지 마요 싸우지 마. 제가 그냥 토크온 방마다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는 그냥 RPG 게임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엄밀히 말해서 돈이 안 되면 방송이 네. 안 되면 토크는 안 하시잖아요.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네 맞아요. 오늘도 별풍선 4만 개를 받고 아주 기분 야. 좋은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와 멋있다. 4만 네. 개면 없나요? 어제 코트님. 예예. 예. 아 근데 어우. 드리긴 한다. 저 엄청 팬입니다.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등장하면서 방장님이 좀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요? 아 되게 좋아. 저요? 예예. 예. 아, 저 지금 웃고 있는데 제가 나오기 전까지 뭔가 방에서 좀 입지가 있으셨는데 이렇게 뭔가 죽전도 된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저희는. 아 그래요? 서태웅님 아, 네. 그런 거 전혀 없으세요? 네 말씀을 아예 안 하시고 계셔가지고 네. 저희가 거의 방장 네, 저희가 제가 방장이었어요 거의.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방제에 명시돼 있는 게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뭐 약간 인스타 공유하고 그런 방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요? 억울해? 아, 그쵸 억울해. 서태웅님은 방금 걔는 좀 누군데요? 맨 밑에 있는 알이라는 사람이에요. 저 예, 예. 방장님. 방장님. 네. 왜 이렇게 빠개세요? 아 웃을 때도 멋있게... 소리 하나도 안 내고 존나 음흉하게 쳐웠네. 또 시비 거는 거.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웃을 수도 있죠. 웃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웃음의 방식이 별로라는 거예요. 남이 어떤 걸 지적을 했을 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죠. 서태웅님 왜 그래요? 싸우지 마 싸우지 마요. 서태웅님 아니 말리지 말아보세요. 서태웅님 싸우지 마 싸우지 마요. 야 더해 더해 안 말려 더해. 말 걸지 마 부끄러워요 이러시는데. 방장만 아니었으면 뒤졌어요. 운 좋은 줄 알아요. 이번만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웃지 마세요. 네. 아, 네. 코트님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다. 뭔가 맨날 유튜브로 보다가 자주 하시는데요, 뭐. 아, 그래요? 네, 주말에 출근률이 좋습니다. 제가 이거 할 때 이렇게 뭐 컨텐츠 경매라고 여러 가지 네. 이렇게 메뉴판처럼 아. 내가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컨텐츠들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시청자분들한테 고르라 그러거든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제 별부서 100개씩 쏘시고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뭔가 고르는, 한 명이 딱 이제 당첨돼서 고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예, 예. 근데 뭐 약발방이 당첨된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발방의 뜻이 뭐예요? 옛날에 약발방. 그냥 한 10년 좀 넘게 이게 유지된 컨텐츠인데. 아이씨. 아, 새끼도 뭐예요? 예쁜 사람님. 예쁜 사람님. 아... 대답 대답 방장님 강퇴하시죠? 제 친구여서 안 돼요. 뭐 방장님 좌측근이에요 좌측근. 아이씨 발 저분 여자예요? 네 여성분이에요. 네. 아... 네네 여자 맞아요. 방장님 너무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똥 싸지르듯이 방 이렇게 만들었고 수이뚱남님이나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오디오 채우는 이 행태가 이게 뭡니까 이게? 저는 이게 또 다른 여왕벌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을 팠으면 책임을 지고
뭔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맛이 있어야지. 이건 너무 억까 뒤로 쓱 빠져가지고 남들 대화 다 채우게 만들고 음흉하게 쳐웃기나 하고 지 친구나 데려올 줄 알고. 어씨, 제가 만든 방 방정이네. 아니라고요. 제가 예? 만든 방 아니라고요. 아, 님이 만든 방이 아니라 이렇게 방을. 아 맞아요. 아 그래요? 먼저 계셨던 방장님은 나가셨어요? 네. 아 그래도 방장은 너잖아요. 씨발아. 아 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방갈 씨발. 14살이란 말이에요. 아, 사람 상스럽게 만드네. 그래도 방을 네가 이어받았으면은 방 관리를 하셔야죠. 아니면 나갔다 오세요. 다른 분이 방장하게. 또 그건 내려놓기 싫어? 그런 씨발 진짜 무슨 질이네. 방장은 하기 싫고 내가 원한 방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감투는 쓰고 싶어요. 이게 뭐야 이 씨발 진짜. 14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뭐 나갔네 진짜로. 아, 나갔네. 맞잖아. 아 바로 나가버렸어. 잠깐만 나갔잖아. 나한테 짜증낸 새끼 누구예요? 저요. 스윗뚱랑님. 예. 왜 여성분들한테 그렇게 막 자꾸 호감자 가려고 개바락 떠세요? 아, 님 들어오기 전에 좋았어요, 저희. 뭐가 좋았어, 씨발. 너한테 좋은 게 있었으면 저 사람이 나가기 전에 뭔가 나를 강퇴했거나 님이랑 좀 더 같이 있고 싶기 때문에 이 방에 더 머물렀겠죠. 아 잠깐만, 14살이랑 좋았다고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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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스윗님. 아니, 잠깐만, 씨발, 이건 씨발, 아니잖아요. 이 새끼 철컹철컹 개새끼네. 뭐가 어때? 나도 15살인데. 아, 그건 인정. 아, 아, 나보다 형님이셨네. 저 13살이거든요. 아, 예. 초등학교 아, 좀. 아, 왜요? 아니, 왜 씨발? 13살이면 안 돼? 무슨 13살이에요? 저 13살인데요? 아, 감 다 뒤졌네, 이거. 아. 아, 초특급 우량하네, 그냥. 예, 예, 예. 저 13살이에요. 이렇게. 근데요. 아. 아 뭐요? 뭐요라고 짜증낸 새끼 누구예요? 저요. 왜요? 스윗뚱랑님. 왜요? 진짜 저랑 야, 어지간히 가야방 없나 보다. 억지로 분량 뽑아내네. 삼신님. 네네. 왜 억지로 인생 씨발 다 죽은 인생 살아가려고 이분 하루하루 꾸덕꾸덕 토큰 출근하세요? 네, 죽으세요. 삼신님 아, 인생도 토큰... 정해졌잖아요. 이미 엔딩 다 봤을 텐데. 저 토큰 오랜만입니다. 지랄하지 마세요. 아, 저희 네. 유튜브에 올라가면 저희 좀 일당 좀 챙겨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니들 분량 없어요. 다 내가 만드는 거지. 요리사가 난데. 아, 좀 재료로 따져볼까요? 재료로? 어? 재료로 좀 비유해볼까요? 썩은 농어. 탁상공로님. 상한 참치. 네네. 탁상공로님은 그래도 굉장히 훌륭한 다시마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저는 나대지도 뭐... 않고 그렇다고 뭐 투머치하지도 않고 적시적소에 그냥 할 말만 딱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정일이요. 스윗뚱나님. 나는 뭔데? 님은 썩은 들쥐예요. 요리에 아니, 누가 썩은 들쥐 넣어요? 대기물이라는 소리네. 예, 안 넣죠. 이유가 뭔데요? 아까부터 자꾸 여미새짓만 하고 여자만 쫓아다니고 여자한테 환장해갖고 14살짜리 여자애한테 네? 닉네임도 스윗뚱남이 뭡니까? 스윗뚱남이 아씨 발 정말 너도 뚱뚱하잖아. 심신님. 심신님. 삼신이에요. 아 삼신님. 네네. 죄송해요. 네네. 노안이 와가지고 삼신님. 네네. 삼신님은 뭔 줄 알아요? 뭔데요? 홍어요. 아 그래도 매력 있네. 흑산도 홍어면 모르겠는데 에. 홍어가 네팔산 홍어예요. 아 예. 예. 아, 수리나 예. 불당님. 씨발 뭐야. 에. 약관방 심하게 치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좀 뭐 나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지자지 보지자지 보지자지. 아, 이걸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잡아버려. 친척으로. 우절정거리는 홍어네. 나갈 때 되니까 갑자기. 홍어가 많이 잡아. 아 너무하네. 역시 들쥐 새끼네. 바이러스 덩어리네. 네. 아이씨. 아 이제 저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뭐.
아유, 그래도. 인스타그램 하세요? 네. 그보다 고양이가 귀엽네요. 방장님. 네? 팔로워 몇 명이세요? 저. 잠만. 아, 그 씨발 빨리 대답하지. 지 팔로워 수도 모르네. 어? 아, 씨발 짜증나는구만. 누가 말하는 거야? 노래님. 아, 제가 토크 하는 여성분들 좀 혐오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좀 혐오. 아, 바로 강태하네. 아, 저 딴구 성대모사 저 못 들었는데 좀 들려주시면 안 되나요? 스잼맨 코튼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지금 금방 했는데 어디서 몇 살이시죠? 아, 제 방진 다른 분들 말씀 너무 많이 하셔서 좀 약간 좀 어수선해서. 아, 죄송해요. 어수선하면 말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몇 살이냐고요. 아, 저 광장공부증 있어서 지금 말을 잘 못하겠거든요. 말하지 마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호흡 심호흡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아, 공황장애는 집에서 쉬어야지. 왜 나왔어? 아, 집에서 그래서 하고 있잖아, 이 개 같은 년아. 말은 좀 조심히 합시다. 아, 근데 네. 이 새끼 프로필 까고 가고 다니네. 에이, 말씀하세요. 어디서 아, 네, 말씀드릴게요. 네. 예, 좀 인천 사는 27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 아, 인천이 물이 족같다니까. 스르릉님, 아, 무지성으로 저도... 시비 걸지 마세요. 이 시발년아. 아가리에서 개새끼야. 아, 아니, 개 같은 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깔고 들어간다. 너 무슨 일진이냐? 아, 잠시만요. 아, 전현이랑 일기토 뜨면 안 돼, 방장님? 일기토요? 1대1로요. 욕은 하면 안 되죠. 저 시발년이 뭐라고 방 여기서 자꾸 감싸돕니까? 야, 홀이 방에 새로 들어온 사람 있는데 괜히 시비 걸고 톡톡 건드는데 왜 사이버 이지매를 하는 거야? 네가 뭐 박연진이야? 니네 엄마가 욕을 배워. 니네 엄마? 갑자기 시비를 걸어요. 싸가지 없는 년이 시발 못 배워 처먹은 년이 남의 부모님 언급하는 거 봐. 개같은 년이. 시발년이 지도 태어났을 때는 축복받고 태어났을 텐데 개병신 인생 살면서 아니 싸가지 없는 년 에라이 싸가지 없는 년 잘 먹고 잘하겠다 시발년아 에라이 개같은 년아 결혼 잘하겠다 이 시발년아 아니야 잠시만요 그만 좀 해주세요 아 그만 이 고학년들아 그냥 좀 닥쳐보세요 왜 그러세요 방장님 예 무수히 많은 이런 비하성의 욕들이 있는데 고아는 좀 아니지 않나요? 어쩌라고요 아, 이건 좀 아니고 여자 무슨 여방장들 하는 행동도 아니고 어쩌라고요는 좀 아니지 않나? 애새끼도 아니고. 아, 근데 갑자기 방촌님 본인이 아니, 그래도 한 말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죠. 아무리 불특정 다수애가 이용하는 그 토큰이라지만 근데 왜 고아, 여방장이라는 헤드리 그리고 인종비하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야, 말 좀 하자. 알겠습니다. 뭐야 이 개. 네. 말씀하세요. 아니, 왜 여방장을 굳이 저는 장애인 거 껐어요. 어? 봐봐 장애인 아, 비하하고 지체장애인 방장님 저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만하시죠 왜 스스로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냐는 얘기예요 나이 사람들 처먹고 성인들이 잠시만요 아니 욕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시비 아, 걸어도 잠시만요 돼요? 잠시만요 아, 나도 아까 제가 이 방을 만든 취지가 뭐냐 예? 이 방을 만든 취지가 뭐냐 우리 다 같이 좋은 목소리 들으면서 그게 아니라 네가 염미세지 달라고 그러는 거지 개 같은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그러니까 그게... 저런 병신 같은 년들도 그냥 방에다가 전부 수용해 놓는 거 아니야 아 일단 네 이거는 보석함이 제가... 아니라 아, 저런 똥찌꺼기를 때문에... 네 자꾸 넣어놓지 말라고 네 보석함에 병신아 다른 여자들도 많잖아 방을 돌아가는 순환을 만들면 되지 왜 저런 개병신 년을 이 방에 놔둬가지고 오히려 사람들 싸우게 만드냐고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어? 여기가 무슨 콜로세움이야? 검투사들 경기하는 곳이야? 나도 이 방제 보고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저 시발년이 시비 걸더라고 야 스르르 개 같은 년아 대답해 시발년아 남의 부모님 언급하는 개 같은 년아 나이살 쳐먹고 뭐하는 년이야 나이서 예. 야 부장님 잘하시네 아 근데 이 병신이 아니, 한 사람이 뭐라면 괜찮다는 소리를 자꾸 하네 그러니까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예예예 네? 예, 예. 이 방을 만든 취지가 뭐냐 우리 좋은 목소리 들으면서 각자의 성대모사를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이 방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저부터 성대모사 좋은 할게요. 목소리 듣고 싶다고 했는데 네. 공감이 갔는데 적극 공감이 가는데 그러니까 성대모사 방은 좀 아니지 않아요? 일단은 저부터 그 스타트를 끊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좋습니다. 네. 뭐. 네. 개인기는 좋은 거니까요. 개인기 네네네. 한번 펼쳐보세요, 덱스님. 네네. 덱스님 또 젖꼭지 찝는 소리 잘하시거든요. 광춘님. 예. 이모 씨발 저부터 아, 조용히 해주세요. 저부터 할게요. 예, 덱스님 가세요. 스즈메 야사시 스키
개 비웃음새끼. 아유 씨발아. 이 진짜 개새끼네. 스즈메를. 스즈메 문단속인지 뭔지 저 뭐야? 문단속이요? 저 스즈메가 그거 아니에요? 그 저 스즈메 문단속 영화?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애니메이션. 아, 진짜 오타쿠 새끼 저거. 아. 저는 이런 일본의 서브컬처 장르를 좋아하는 남성분들 존중은 하는데 네네. 저는 뭔가 남성성 거세당한 음흉한 새끼에 그래요. 저런 오타쿠적인 기질은 보고 싶지가 않네요. 네, 그럼 코트님이 한번 해 주시죠. 여리여리 쇼가 나이나. 야! 이거죠. 맛있다지. 예. 와, 그게 뭔데 이 씹더가. 야, 확실히 맛있긴 하잖아. 너는 로크스 노이즈. 이게 뭔데? 니크스 코로. 센본. 야! 반카이 시리 센본사 크라카게야시. 이 정도는 돼야죠. 야, 멋있잖아요. 이 새끼 집에 최소한 쿠션 한 10개 있는데 이거. 예. 멋있네요. 예. 뭐 다른 거 있나요? 근데 저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왜냐면 방금 야레야레 할 때 다들 욕할 줄 알았는데 씨발 오 이러네. 아, 저희는 예. 존중하는 방이기 때문에. 아, 근데 예. 여성분은 없나요? 아, 여성분 있습니다. 목인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이신 사람이 안녕하세요. 네네. 아, 근데 씨. 근데 이 새끼가 아까 나랑 다를 게 뭐야, 이 개새끼. 아, 저요, 저요? 아, 이 힘들지, 새끼. 아니, 근데. 나오자마자 목소리를 깔아버리지. 뭔가 좀, 이런 그 장기 자랑을 할 땐 여성분이 하는 게 좀 듣기 좋지 않나. 그, 좀 들어보죠. 아, 그래도. 맞는 말이긴 하죠. 네, 그러면은 한번 새로 오신 분들, 터널님. 대답. 아, 나가. 이 개새끼. 나가. 네, 피레치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장기 자랑 하나 보여주세요. 아, 장기 자랑. 제 방장님. 네. 근데 이 방에 계신 분들 대부분. 아, 내가 진행할게! 아니, 왜냐면, 아니, 아니, 방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냥 이 방에 성대모사를 준비해갖고 온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쵸. 저 같은, 아, 저 같은 인터넷 광대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지. 네네. 이 토크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꼬로 찐따거든요. 예, 아닌데요? 사회성 없고 아싸들 생각밖에 없어요. 저는 그럼 코트님한테 대결 하나 걸고 싶네요. 어떤 거요? 어, 임창정이요. 임창정이요? 예. 아, 예. 좋다, 야, 좋다. 와, 영화 같나? 아, 좀 있으면 얘네 앞에서 뭐야? 무릎 꿇고 그러고 있겠나? 어? 어디서 놀았니? 씨발로마? 하세요. 와, 영화 같네. 이런 병신 치료. 아, 씨발 이거 병신. 와, 병신 같나? 어, 이딴 새끼야, 씨발, 무슨 임창정 성대모사야. 아, 그러면은. 야. 아, 그럼, 그럼 코트님, 한석규 하겠습니다, 한석규. 한석규 시작.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저런 병신 같은 새끼. 야, 이 개새끼야. 이 병신, 이런 병신 새끼. 우리가 누구를 한다잖아! 씨발, 놈아. 우리가 누구를 한다잖아! 아니, 아니 씨발 뭐야? 부족한 새끼 같은데요? 그냥 스폰이 아니야. 이게 뭐예요? 아 이건 덤프트랙에 치인 한석규잖아. 아. 그런 드립은 좀. 아니 덤프트랙에 치였을 때 그럴 수 있는 거죠. 제가 뭐 했습니까? 원빈. 원빈 하겠습니다. 원빈. 원빈 해주세요. 아저씨의 원빈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금리법 빼고 무지개지 씹어 먹어 죽지. 조병신 새끼네. 그냥 조병신 이빨 빠진 새끼 같은데. 아, 이거 어떤 새끼예요? 그냥 아, 발치당한 새끼인데. 안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어디, 어떤 금이빨 새끼예요? 발치당한 죄송해요. 새끼인데요, 이거. 예, 이런 조병신 같은 성대모사를 왜 하십니까? 아니 성대모사가 꼭 잘해야만 성대모사인가요? 아 그럼요. 어느 정도 이제 우열을 가릴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목이신 사장님 가장... 뭐 없으세요 개인기? 목이님? 아 네네네. 에 개인기 하나 보여주시죠. 아, 저 노래 준비했습니다. 노래요? 오 노래 좋다. 아, 노래 노래 오케이 좋습니다. 가와이 쿠페 코메 응 우마레 베키타 쿠페 코메 응. 그게 어떤 애니메이션 주제가죠? 그게 뭐예요? 제목을 알려주세요. 비워서 미안해요. 아 빨면 나갔다. 아 또 민지님 계신가요? 쪽팔려가. 아 민지님? 아 아니요 안녕하세요. 아 꺼져. 아 이 새끼 나 나가. 그런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어 방금 다른 여성분도 명상... 들어왔어요. 진먼지님인데요. 어, 예, 어 아니요 민지님. 아 민지님이었어요? 민지님. 네. 어? 아 그 사람 그 사람이잖아 이 새끼 개새끼. 새끼야. 아 저희 코트 방송 보시는 저기 여성분들 많이 들어와 주세요. 광춘님. 제가 친추 하나씩 수집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여자한테 이렇게 추근덕스럽게 접근을 하세요. 너만 안 와라. 도친 개치야. 광수님 같은 경우는 잡아. 뭔가 이렇게 여성분들한테 네. 어필할 때 20대 남자의 패기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약간 좀 영포티? 약간 좀 예. 영코요? 영포티, 영포티. 그러니까 좀 아저씨들이 막 예, 괜히 막 좀 그런 척 약간 좀 영철가 나는 솔로 영철 같은 느낌이에요. 아 영철. 예, 예, 예.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모기신 사람님이 웃잖아요 지금. 개새끼가. 못하는 말이 없네요. 자 그럼 다음 분 매직 소령님. 아 왜 자꾸 이 지발놈 성대모사 존나 시키네 개새끼가. 아, 그만하세요. 네, 네. 왜 자꾸 성대모사 하려 그러세요. 어 내가 진행 좀 할게 이 개돼지야. 아이씨 전분 사람한테 개돼지야. 왜 그래서 그래요 지가 진행한 거고. 뭐 레크레이션 하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가야지 사람들 부담 존나 주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 그만 쪽지에 이 시뻘어지더라. 신경을 하세요. 아 그냥 차단을 하세요. 차단해. 모기신 사람님 전에 그 냥냥펀치인가 그분 있죠? 에? 그게 누구예요? 아이 그 사람 맞네. 냥냥펀치요? 네 그 뭐 냥냥 뭐 이랬잖아요 그때. 냉냉펀치. 예 막 냉냉펀치. 어? 아 근데 방금 아 좋네요.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씨발. 자 이씨.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 한 번 더 해주세요. 나 닥쳐요. 닥치래요 니. 네네. 아 좋네요. 아니 여자 앞에서 선생님, 한없이 작아지네. 예. 제가 그거 영상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뭐요? 그 영상 좋아했어요. 그 가장 최근에 썸 그 사귀었었던 그분. 그런 게 어디서 또 코네. 노래하는 코트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인천 사는 27입니다. 아, 나... 와, 거짓말 친다. 몇 년생 무슨 끼예요? 아, 자세한 건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몇 년생 무슨 끼를? 네네. 저도 나이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은 너무 투머치하니까. 저분이 돼지띠였나요? 에이, 아니요, 살짝 똥돼지띠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어, 똥띠? 네. 또 하남자들의 공격이 이어지네요. 하남돼지집이요? 예. 아, 토콘 국룰인가 자독자가 좋대네요.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 여자들의 질투보다 남자들의 하남자들 베타메일들의 질투가 아주 더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계속 하남돼지집 얘기하세요? 그냥 지들이랑 조금 다르면 어떻게든지 멍석마리 하려고 개바락들 떠는 저 괴물 새끼들이 너무 역겹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본인은 괴물인가요? 제가 먼저 처음 시비를 걸지 않았고 항상 매번 들어갈 때마다 괜히 시비를 걸어요. 아 이게 잘생긴 남자의 숙명이죠. 그게 제가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제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근데 저런 개새끼들한테 시비 걸릴 정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는 코트님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181입니다. 오 크시네. 네네. 이빠이는 알파맨이신데요? 저거 몸무게가 아니라. 아니 근데 키가 크다고 뭐 그런 것도 안 저는 이제 몸무게는 이제 108kg요. 아 네, 최근에 좀 살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네. 그게 빠진 거라고요? 똥땡보가 맞긴 하네. 아 지겨워 씨발 인신공격하는 개 근데 요즘 새끼들. 약간 유행하는 남자가 나선옥 아닌가? 아니 네, 정말 죄송한데 방장님 에. 그 대화에 아무런 기여도도 없고 그냥 시비 걸려고 가만히 있다가 뭐 아닌가요? 뭐 아닌가 이 지랄한 새끼 좀 강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아유, 간절히 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코트님 어떤 말씀 하신지 알겠는데 토크력도 없는 개병신들이 자꾸 시비 거니까 너무 역겨워서 그래요. 너구리님 그러니까. 너구리님 대화를 주체적으로 이어갈 수도 없으면서 어떻게든지 그냥 시비충이세요? 죽으세요 너구리님. 아우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남자 새끼야 뭐 자꾸 시비를 걸어 재미때가리도 없는데 인정하는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되게 잘하시네. 아 그게 아니라 좀 워낙에나 좀 제가 좀 방송 인터넷 방송인입니다. 아 정말요? 예 근데 좀 방송도 하면서 토크도 이렇게 겸사겸사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네. 방송 어디서 해요? 아, 씨발. 방장님 저런 놈은 좀 강퇴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니 뭐 유명하다면 유명하겠고 네, 아니 네. 뭐 나름대로 또 인터넷 방송 쪽에서 좀 입지가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 입지가 예. 있다? 안 되겠다. 나 세 명 소리 끌게. 너구리 아? 소리 끌까요?
마지막 최후발언 드릴게요. 너구리님. 그냥 로그아웃 해주세요, 너구리님. 인생이 있어서도 로그아웃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로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네네. 예. 아, 근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이제 자석. 아니 최사라님, 저는 최사라님이 네. 이거 방관하다가는 나중에 결국 이 방은 콜로세움이 네. 될 것 같아요. 방장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방장 이 새끼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장 이 새끼라고 하는 건 조금 좀 심한 언사 같고요. 최사라님. 네네네. 아, 네. 방 관리 똑바로 해, 시발년아. 어? 뭐, 시발년아. 어? 그거 자꾸 시비 걸고 하는 거 뻔히 알면서 자꾸 이렇게 방을 그냥 그대로 내팽겨쳐 놓고 아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지한테 시비 누가 딱 시비 걸잖아? 그럼 바로 강퇴해요. 아, 버벅거렸다. 바로 아, 이게 싫은 거야.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 그러면은 정확하게 강퇴를 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방금 저한테 욕 먹어 보니까 어때요? 저는 아, 지금 여러분서 1대 다수예요. 너구리, 검정치마, 이응이응 세 명이서 계속 달라들어 저한테. 뭐 저는 코트 제재를 좀 해달라고. 아니 제가 눈편 드릴게 들어드릴게. 내 편이 아니야. 누구 편 드는 게 아니, 아니라. 그래서 정당하게 봤을 때, 그러니까 딱 제3자가 봤을 때, 이거는 이 사람이 자꾸 이 사람한테 시비 거네. 어떤 정황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정황대로 좀 평가를 해달라는 거지. 방에서 아이 싸우지 마시고요. 싸우지 마시고요. 이러면서 병신년이니까 아, 계속 그냥 착한 척하고 최사라님의 이미지에 도움이 절대 안 돼요. 이미지 메이킹 하지 마시고 방 관리를 해달라는 거고요. 아 근데 코트님 전라도는 강퇴할게요.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뭐라 전라도는 강퇴한다고요? 네. 아 저 그런 말은 조금 아니 너무 네. 아 잠깐만 전라도는 강퇴한다는 게 뭐야 이게? 아 지역비 하신 무슨 말이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전라도 와 분이... 진짜 아 미쳤다. 코트 아니 코트님 전라도 분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님이 한 말이 너무 역겨워서요. 아 본인이 지금 아니라... 시대를 야, 관통하는 너... 키워드가 뭡니까? 남녀 간의 성별 갈라치기, 세대 네. 간의 갈라치기, 네. 그 지역 간의 갈라치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네. 우리가 네. 화합을 하면 화합을 해야 되지 젊은이들이 네, 전라도는 사랑해요. 강퇴, 경상도는 강퇴 이게 됩니까? 알았어요 코트님 사랑해요. 으? 시발? 최사라님. 네? 저도 사랑합니다. 코트님, 반장님 면상빨이 보면 그런 거 결국엔 변한 거 하나 없네요. 번호 조개 수집. 저도 그러면은 코트님의 조개 수집 이게 들어갈 수 컬렉션에 들어갈 컬렉션에 들어갈 수 있나? 아니 근데 죄송한데 꼬막은 싫어요. 아아예예 예. 근데 오히려 예 자꾸... 저분이 대합이거든요. 아니 근데 코트님 오히려 대야. 자꾸 좁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뭐라고요? 오히려 작고 좁을수록 좋은 아니, 거 아니 저기 그런 좀 성스러운 야 이런 거는 좀 예 아예 어필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슬슬쩍 한번 비빌 수 있나 싶어요. 안 돼요. 저는 청라에 불바 따라서 BF 대검이거든요. 제가 아 오히려 완전 예예 아, 예. 청라에 BF 대검이라서 모릅니다. 힘들 것 같아요.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청라에 야만의 몽둥인데 혹시 야만의 몽둥이요? 예예. 골빠따 야만의 모드네. 아 죽여 주긴 하네. 바지 속에 또 어마어마한 또 이렇게 킹코브라나 아니면 이제 리볼버나 매그넘이 들어있을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예. 한번 슬슬쩍 구경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예. 청라의 꿀귀두라는 말을 좀 들었는데. 뭐 뭐라고 꿀 청... 꿀 뭐요? 꿀귀두요.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아, 이제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당도가 지금 14브릭스 정도 되기 때문에 예 맛보면 이게 정신을 못 차려요. 아 제가 또 아가리 블랙홀이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다 빨아드리겠습니다. 아불? 야 네. 저는 아불입니다. 네네네. 아 근데 최사라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아이스 블라스트 많이 필 것 같은. 저 22살이에요. 22살인데 아우 이렇게 뭔가 되게 성인 그런 개그를 굉장히 잘 하시네. 아 제 아, 저 나이가 한 34살 정도 된 줄 알았어요. 아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는데 애플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토크는 뭐 익명성이잖아요. 네, 남자친구는 없으세요? 남자친구는 없고 연락한 남자는 있습니다. 아 지금 연락한 남자 있다. 예. 아이 그 남자는 참 좋겠네요. 아유 왜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직. 그러니까 오히려 뭘, 좋겠죠. 뭘 안 했어요? 아이 섹스요. 오.
검정 치냐는 여자랑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아 혼자 출발이세요? 말 없겠네. 저 항상 반에서 저 여자랑 하는 상상, 뭐 스타킹 찢는 상상 이런 거는 그런 본인의 그런 너무 TMI 듣고 싶지 않고요. 좀 자주 씻고 다니세요. 멸치액젓 냄새 날 것 같아서. 아니 그럼 코타님은 여자 만날 때 딱 둘 중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한 번도 안 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VS 완전 그냥 베테랑. 저는 베테랑이 좋아요. 왜요? 베테랑끼리는 통하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저거 아부린데도 어떻게 근데 최사라님은 약간 뭔가 그래도 좀 정기적으로 산부인과를 좀 가셔서 이렇게 산부인과 정기적으로 갑니다. 아 건강검진 받으세요? 예. 질청소도 싹 합니다. 예. 아 근데 이런 대화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젊은 세대에게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화들이어야 되는데 뭔가 좀 이게 약간 이런 대화들이 좀 상스럽고 뭐 천박하다 이렇게 젊은...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저도 젊은 친구들이 산부인과를 되게 자주 봤으면 좋겠거든요. 예, 진짜 좋다. 건강한 GX를 위해서. 예. 아 좀 정말 좋죠. 근데 방전이 아까까지 씻기도 귀찮다면서 조금 말이 다르네요. 아닙니다. 저 여성 청결제까지 완전 박박 씻습니다. 박박 씻는다는 것은 굉장히 관리를 잘하셨다는 얘기예요. 진짜요. 저는 제가 이렇게 고개 숙여가지고 코박죽 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와. 존나 늘었다. 분들 할 수 있어요? 들어온 게 아니에요. 봐봐. 이런 인식이 이런 대화를 망치는 거야. 좀 건강한 대화 아닙니까, 이게? 아니, 냄새 존나 날 바에야. 그렇죠. 코박죽 할 정도로 냄새가 안 나. 제가 봤을 때 이 방에 있는 남자분들 죄다 멸치액젓 냄새 날 것 같거든요. 예,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자주 씻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멸치액젓보단 간장 냄새가 좀 나는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 너무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음습하게 이렇게 좀 살 접힌 부분에서 예, 숙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냄새가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좀 더러운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는. 네. 아, 저기 최사라님. 네. 최사라님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아, 저는 키가 컸으면 좋고 외형적으로는 키가 큰 사람이면 좋고요. 저 키 커요. 그리고 약간 이제 자기 밥벌이는 좀 해야지. 백수인데 연애를 할 수는 없잖아요. 최사라님 사는 곳이 어디세요? 저 청주 살아요. 아이씨. 저도 청주. 멀다. 코트님 어디 사세요? 저는 인천 살아요. 어? 제가 갈게요. 인천. 청량. 저는 근데 갈게. 장거리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몸이 떨어지면 마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경험담 얘기하시는 거예요. 코트님. 수도권 사시는 여성분 아니면은 전 좀 그렇습니다. 경험담 얘기하신 거예요. 아쉽네. 코트님 유명하신 분이라서 한번 뵙고 싶었는데. 아니 그럼 나중에 그 게스트 방송이나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니 죄송한데 제가 얼굴을 좀 살리는 걸 좀 두려워해서. 아 그래요? 많은 사람들한테 질타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방장님이 게스트 방송 나가면 돼지 사육장 느낌 맹키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최사라님은 그렇게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톤이라든지 뭔가 좀 이렇게 어투나 이런 거 봤을 때 전혀 남자를 모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음흉하지가 않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사라님은 제가 봤을 때 아싸는 아니고 좀 예. 인싸와 아싸 인싸... 사이 그 애매한 그런 건데. 제가 코트님 조개 수진 목록에 어떻게 스레스도 낄 수 있나요? 아, 전 좋죠. 전 좋은데. 최사님 그 거리가 좀 그렇네. 왜냐면은 저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천박한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근데 오히려 솔직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만나면... 올 때에 최사라님이 저에게 만약에 온다고 생각해봐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기차를 타고 올 거 아니에요? KTX 같은 거 타고 오면서 솔직히 둘이서 남녀 관계라는 거는 빌드업이 있어요. 단계라는 게. 근데 최사라님이랑 저랑 넷상에서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성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최사라님도 오시면서 저도 최사라님을 기다리면서 둘 다 마음속으로 아 이거 우리 둘이 오늘 섹스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난 별로야. 그러니까 우리가 섹스하기 위해서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달달한 거 뭔가 좀 그치? 처음 만나서 이렇게 좀 꽁냥꽁냥 얘기도 좀 나누고 공원 같은 데서 아메리카노 하나 쓱 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래 아메리카노 뭐 뭔가 좀 서로에 대해 좀 알면서 그런 시간과 뭔가 좀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뭔가 좀 그런 로맨스가 중요한 건데 로맨스가 아니라 최사라님이랑 저랑 거의 완전 그냥 섹스하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관계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사실 좀 만나고 싶지가 않네요. 아 혹시
BDSM 코트님이 코토바이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죠. 제가 무슨 뭐 여자 만나려고 보는 오토바이 네. 타고 청주까지 씨발 미친 것도 아니고 존나 멀어요. 청주까지 200km가 넘는데. 예. 사람님. 혹시 BDSM 테스트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BDSM 뭐야? BDSM 테스트 모르세요? 뭐예요? 어, 아 코트님 약간 MG가 아니시구나. MG 아니에요. 어 이거 BDSM 테스트 요즘 많이 하는데. BDSM? 네. 그게 뭐지? 이게 약간 성향 테스트인데. BDSM? 약간 저랑 잘 맞으면 MBTI 말고요? 섹스 취향이라고. 성적 취향 테스트. 아 성향 성적 성향 테스트. 저는. 아 근데 최사라님. 네네네. 22살이 여성이면은 사실 이제 뭐. 본인에게 선택권이 굉장히 많이 주어진 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근데 토크온에서 아, 뭔가 이렇게 뭐 좀 오픈된 마인드로 남들한테 이런 성적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보면은 네. 최설아님은 남자한테 별로 사랑받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제가 그래서 님한테 사랑받으려고 지금 아양떠는 거 안 보이세요? 아 사장님 왜냐면은 다른 다 불특정 다수의 그동안 최사람이 22년 동안 살면서 네.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한테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거는 최사람이 연애 그 먹이 사슬에 있어서 네. 제가 봤을 땐 좀 아주 밑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맞죠. 최사람이면 아. 제가 봤을 땐 족같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 족같이 생기지 않았으면은 이렇게까지 뭔가 좀 적극적이 힘들거든요. 뭔가 아니, 적극적인 아니. 여자가 예, 예 말씀하세요. 코트오빠. 네네. 제가 지금 그래서 어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 족같이 생긴 여자는 싫어요. 아니 아니 오빠 예예 아니에요. 프라이머리처럼 박스 씌우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 그것도 싫어요. 아니 제가 무슨 뭐 성욕에 미친 성 저기도 아니고 아니 저기 최사라님 말고도 저 좋다는 예. 여자들 많아요. 네, 여자 얼굴과 표정에 대한 또 꼴린 포인트가 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저는 지금 제 방송 보시 2600명이 지금 이 새벽에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네, 예, 네. 여성분이 없겠습니까? 아, 있겠죠. 있지만 네네. 나는 마트 시시코너처럼 쌈마이로다가 아, 비유를 먼저 먹는 걸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아니, 뭐 제가 분식도 먹을 수 있고 한식도 뭐 돈가스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건데 아주 최고급 요리는 못 먹겠습니다만은 굳이 배고프다고 쓰레기통 뒤집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처먹겠어요? 아니, 아니, 집에서 오빠. 숟가락 뒷주머니다 넣어놓고 와가지고 그냥 상한 네, 음식 상하고 썩은 음식 먹고 제가 배탈 나겠습니까? 아니 오빠 잠시만요. 제가 그래서 썩은 음식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니 사실 아니, 이거 상처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사라님 최사람이 지금 22살의 여성인데 누구보다도 네. 지금 20대 초반에 싱그러움이 그득한 상태이셨어야 될 텐데 아니, 이런 오빠, 상태에서 근데... 남자들에게 선택 못 받아가지고 토크온에서 성욕 아니, 발정 나가지고 무슨 오빠, 예? 저도 이렇게 밖에 나가면 머리 이렇게 싹 넘기면서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해요. 그러니까 아싸리 최사라님이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 다가오셨다면 저희가 로맨스가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게 아, 아니라 지금 아, 뭐 아. 박박 신네 무슨 뭐 여성 청결제로 뭐 밑에 좁네. 그냥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무슨 좁고 무슨 아 뭐.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예. 저도 밖에 나가면 솔직히 밖에 나가면 저도 그렇게 정상인인 척 하지만 여기 토크온이니까 난 편하게 집에서 헤드셋 끼고 그러니까 우리가 넷상에서 그런 그러니까 그 마주칠 때도 좀 지금 최사라님에 대한 제 이, 소, 머릿속의 이미지는 네. 그냥 발정난년이에요. 아니 예. 아니 저도 집에 오면 또 그래서 벌리우면서 토크온 해요 솔직히. 그래서 최선아님이랑 뭔가 이렇게 좀 그 설레임이 없겠죠. 그렇죠. 저희가 동물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만나서는 이제 아 이게 아니 만나서 그럼 최선아님 저랑 그 뭐 그 섹스 참을 수 있어요? 아니 참죠. 아 그래요? 오빠가 원하지 않는다면 난 플라스틱 러브도 가능해요. 아니 사람님 근데 그러면서 은근히 그냥 아랫도리에 그냥 슬그머니 약간 얼굴 벌그레져가지고 약간 그럴 것 같은데 약간 좀 괜히 오빠 이거 플러팅 같은 거 잘하실 것 같아서 오빠 제가 제 손으로 팬티 속으로 손 맞는 것까지는 오빠 그 모른 척 좀 해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싫어 싫어. 아니 그저 아니 그 정도는 손 아 그러니까 나는 알아서 셀프로 할 스타일이니까.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방장님이 제 최고 관심을 받고 있는지라 좀 주체를 못하는 것 제가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구리님이었나 아까 그 여자분이랑 한 번도 이렇게 뭐 시그널이 없었다고 했던 분이 누구였죠? 네, 너구리님. 검정치마. 검정치마님이었나요? 검정치마님. 네네. 아, 님 아니었나요? 내가 아니, 너구리야. 어, 아까 그 네, 너구리 너구리였습니다. 네, 너구리였습니다. 너구리님의 그 뭔가 여성과 이루지 못했던 그런 거를 좀 우리 최사라님 풀어주시면 안 되나요?
두 분 만나는 걸. 두 분이 약간 경험이 아예 없는 남자는 싫어요? 인연과 필연의 천생 연분이네요. 저는 코토랑을 만날게요. 뚱남이 좋대잖아요, 뚱남이. 아니, 저는 코토 오빠가 좋아요. 아, 근데 저는 최사라님이랑 첫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안 좋다는 건 아니라. 아니, 오빠, 아까 전에는 좋다고 하더니 왜 이젠 또 싫어? 제가 나이도 있는데, 최사라님이랑 만나가지고, 그냥 네. 제가 뭐, 어렸을 때, 그냥 혈기 형성할 때 어떤 그런, 예? 그런 느낌으로 객기를 부리면은, 뭐, 당연히 최사라님이랑 아주 그 가벼운 만남을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제 좀 나이도 있고 한데, 아무런 로맨스도 없는 그냥 그, 뭐 성적인 그것만 나누는 거는 저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빠 그럼 우리 같이 월미도 가서 두개구이랑 이렇게 구워 먹으면서 같이 어떻게 소주 한잔 할래요 그러면? 그 시간이 좀 아까울 것 같은데요? 씨발 아니 씨발이 아니라 왜 욕을 해? 방장님 아니, 오빠 제가 살게요. 방장님 예. 그러면은 그 뭐 지인이나 친구들 중에 오 야 사라도 연예인 뭐 닮았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저 약간 그... 제가 봤을 때 약간 김용명님 닮았을 것 같은데? 아니 김용명보다 저 그 제이슨 와이프 누구지? 어? 이쁜데 그분? 이쁜데? 홍현이 홍현이 나왔다는 소리 들었어요. 아, 제이슨? 제이슨이면 저기 아니야? 우리 그 결혼했... 우리 이혼했어요에 나온 그... 아니 저... 걔 말고 전지적 창간 시점인가 창간 시점인가 그 나온 애 있잖아요. 아 홍현이... 아, 홍진영 아니야. 왜요? 홍진영 언니 아닌가요, 그분? 아니 오빠 귀엽죠. 귀엽고 좋은데. 진짜요? 아니, 저는 네, 오빠, 저는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오빠 그래서 저는 코트님이 나가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오빠. 그러니까 다 마세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오빠 가지 마세요. 연예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하면 저렇게 도태돼가지고. 독거에서 그냥 오빠 요즘 홍현이 잘 나가요. 홍현이님 잘 나가는 거 알죠? 근데 홍현이님이랑 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까 내가 닮았다고. 알겠습니다. 근데 코트님도 그냥 아무나 먹으면 되죠. 이렇게 비싼. 아니 저는 아무나 먹지 않아요. 제 바로 싼 누나님. 네. 먹는다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돼. 그렇죠. 예. 아니 그 바로 싼 누나님 제가 아무나라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죠. 말씀했다시피 사람이 한 끼를 먹을 때 근사하게 먹을라 하지. 그렇죠. 아니 그래서 시간 그냥 바닷가에 그냥 그 해수욕장에 이렇게 모래사장 같은데 죽어 있는 말미잘 누가 주워 처먹나요? 예. 뭐 헌터 팡도 아니고 그 군소 같은 거 그거 먹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아. 맞아요. 군소 같은 거 누가 주워 처먹어요? 아, 왜 사람님 왜 조리돌림 하세요, 님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나빴다. 아, 너무하네, 씨발. 너구리님이랑 예, 그 백년회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저는 오빠랑 아, 전 싫어요. 아니, 오빠. 아니, 싫어요. 아니, 저는 오빠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저 오빠가 좋아요. 아, 저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사람님? 뭐,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봐봐요. 토 나와. 오빠, 오빠는 연예인 뭐 닮았어요? 아, 저요? 홍금보. 홍금보가 누구야? 아니 근데 왜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 다른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뭐 닮았어요? 아 저는 최근 들어가지고 B요 B BTS 아... B 닮았다는 얘기 좀 많이 듣고 오빠 진짜... 저는 그분 생각했는데 그 그리고, JYP 그리고 그분... 서강준님 닮았다는 네. 얘기 그러니까 배우분들이나 이런 분들 닮았다는 네.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눈이 긴신가 보네. 아니, 저는 그래도 코트님이 그 JYP의 그 연습생 윤군 좀 닮았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아니고요. 네, 그분이랑 똑같이 생겼을 것 같은데 최근에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조진웅님 얘기 많이 들어요. 조진웅님? 그러니까 실물 보면 약간 좀 조진웅 느낌 난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뒤에서 조진웅? 조진웅이요. 팔이 존나 뜨는가? 아니요. 좀 제 최근에 지금 살도 많이 빠져가지고 진짜 조진웅이네요. 조진웅 진짜로 조졌네. 조진 아니 오빠 저는 오빠가 진짜 조졌던가 어떻게 났든간에 저는 오빠는 아 꺼져 이 개같은 년아 필요없어 이 병신년아. 아 오빠 욕해주니까 너무 좋아요.